그래서 민철 씨가 남 같지 않아요. 안 그래도 요새 힘들 텐데 혹시나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. 민철이랑 통화한 지 몇 달 됐다니까요. 그러시지 말고 혹시라도 연락 받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제공해 주신 정보에 대한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. 저 돈 많은데요. 생각보다 액수가 큽니다. 정말 민철 씨를 위한 일입니다. 혹시 컨택하신 적 있으면. 안 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. 신고하신단다? 가자. 어떻게 내 눈물을 보고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지? 아, 울었더니 더더.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유민철 씨면 갈 곳은 선배 아버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푸라기. 선배 아버지 잘 설득해봐요. 딸이잖아요. 서로 솔직하게. 응? 그게 통했으면 벌써 그렇게 했겠지. 아... 위슬블로워 폭로하면 선배 진짜 큰일 나는데. 야, 넌 뉴욕고 출신이 왜 이렇게 오지라퍼야? 남의 걱정을 왜 그렇게 해? 아니, 난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. 나 없으면 연기 보조 누가 맞춰주나 걱정. 나 없으면 주차장 차 어떻게 찾나 걱정. 참, 오늘은 어디다 댔더라? 지하 2층 B출구 쪽. 아. 선배. 우상일 너무 골치 아프지 않나? 우리 딴 데로 점프할래요? 보스턴에 있는 내 선배 한국에 곧 로펌 오픈할 예정이야. 신생 로펌은 내 연봉 감당 못한다. 어서 변. 최명희 변호사가 오늘 저녁 회식 소집했습니다. 5년 차 이상 만요. 나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.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선배님은 꼭 데려오랍니다. 아이 진짜 필요 이상으로 나를 아끼네.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제가 또 역전의 일각에 있는 변호사입니다. 예.